본문의 제목인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죠. 첫 주일 제가 무슨 설교할까 할때 본문의 말씀이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되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말씀,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돼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짐격에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사건이 나오는데 무대포로 싸워도 된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해 오늘 말씀 붙잡고 살면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 끝나버리고 새로운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장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온 성도 가정에 여러분 삶에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물론, 영적 지도자가 모세, 여호수아 동시에 둘이 있을 수는 없어요. 교회도 어느 단체나 리더든 하나여야 돼요. 하나. 반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나서게 됐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란 말이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분이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또 장로님이고, 뭐, 그 정도 모세가 뭐 때문에 못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가 반석을 명해라. 근데 그냥 명화도 되는 것을 그냥 막 지팡이로 탕탕 두번 쳐버리고 이 폐간 욕속아! 폐간 욕속? 네가 그렇게 혈기를 내? 너 가나안 땅못 들어가. 이랬거든요. 그 말씀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봐야 그분은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내 물어봤겠냐고. 제가 딱 그랬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 자,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요. 율법 모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예수를 말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구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나 여호수아나 같은 어원 뜻이다 이 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천국 안 돼.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성경의 기쁜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유 천국 인도한 사건이 예수만 된다 이 말이요. 가나안 땅 점유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버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해야 하더라 멈춰버리고 믿음의 정복 내용이 이 여호수아 내용이라 믿음이 뭔가를 알려면 여호수아서 잘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살아 있으면 가나안 땅못 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너는 가나안 땅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못 들어가면 모세 혼자 나도 가겠냐고. 모세가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짜리 그들이 다 죽어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요. 이스라엘 죽고 모세까지 죽어야 이 벌어진 거라 이 말이요. 절대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단을 건너서, 이게 또 뜻이 있어요. 요단을 건넨다. 요단은 죽음의 강인데, 이 홍해를 건넌 물세리라면 요단 건넌 것은 불세리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광야 생활하면서 세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홍해 건너면서 집단 물세례를 주고 나서 요단을 건너서 그동안 못 받은 세례를 주는데 사실은 요단강 건너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데 오늘 우리는 구원은 뭘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물에 장사되고 또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죽고 다시 태어난 요단강 이걸 말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전과 역시 오바가다. 전과 역시 오바가서 요단강 죽어야죠. 그러니까 요단강 걷는 것은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면서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과정 요단강을 통과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너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는 이게, 우리가, 천국, 여러분, 천국, 예수 믿던 천국이에요. 천국, 나는 다 가는 거 아니야. 노! 아니요, 요단강 건너 죽음은 강을 건너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혼이 깨어지고 죽어지면서 혼이 변화되는 과정이 광야 통과해서 요단강에 불세례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7장 6절에 말하기를, 내자 율법과 제3세대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을 문 것을 아니할지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을 섬겨서 율법과 세상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바빠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 자,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땅인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 믿음이 실천이요. 믿음으로 네 발바 밟는 것이 네 것이 돼.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을 옮겨야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상에서 다 이뤘다. 다 너에게 주었느니 다 이뤘다.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짝지어서 새로운 산이 길이 열렸다 이 말이야.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이것이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상에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마귀의 진 빛을 보혈의 피로 내가 청산했다. 완성했다. 그 순간 새로운 산 길이 열려서 하나의 보좌로 갈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오게 됐으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이 왕과 백성의 관계. 근데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해가 돼요? 우리 신부 관계. 어마어마한 거예요. 뭘로? 피로 샀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아들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아브라함 약속은 그대로 지금 이루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적용도 시켜보고 싶어요. 다 이뤘다. 약속이거든요. 자, 오늘 장로님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작년 그 장면 세번 금식성에서 주님이 응답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응답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북한까지 해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야 나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의 약속이죠. 여러분 교회 누굽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한 몸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이 여호사가 받은 겁니까? 여호사 직접 안 받았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그대로 약속했고 또 다시 그 아브라함 약속을 다 너에게 주었다. 가라. 그걸 아브라함 받은 걸 다시 그대로 여호사 조세를 뿌리고 그걸 믿고 가는 것이지. 오늘 또 교회적인 축복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고 믿음을 행하면 그것이 내게 주신 복이고 내게 주신 놀라운 역사고 내 자녀에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5절은 말하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자, 영적 1인자라는 거요. 당할 자. 야, 왜요?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문제는 모세의 홍해 가르고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 문제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한 내가 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모세의 여호사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언제 강하고 담대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지. 담대해야지. 애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대해져요. 언제입니까? 말씀과 성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파워가 되고 힘이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 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딱 손잡으시면 애기들도 하나 안 무서워요. 왜? 그거 나와 함께한 거 믿으십니까? 그것보다 믿음이라. 나와 함께한다고 믿으면은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하나 함께하시네. 무엇이 무서워요? 무엇이? 그래서 강호가 담대하라. 땅을 얻게 하리라. 얻으라 하면 부담돼요. 너는 할 것 없다. 의지하고 믿고 강구하고 있으면 내가 할게.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친히 천사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간데 필요로 사주시고 그 믿음 주시고 그래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동참해서 불렀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행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행복,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는 것이 감격이잖아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오늘 이 사건이 여호수아 모세 얘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똑같이 지금 적응하고 역사인데 이걸 내가 믿음을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수 역사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자, 지우치지 말라. 어디 한 형통하리냐. 문제는 이걸 100% 지키느냐. 100% 십계명도 지키고 전부 지키면 지킨 만큼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 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대.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취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에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취하러 묵상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사랑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보다 재미있는 거 없어요. 말씀이 꿀성이 짜고 어떤 때는 그냥 밤새 어떤 때 읽을 때가 있어요. 야, 너무 재밌어갖고 막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말씀 안에 들어가는데 말씀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개척이 이제 1, 2년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낮에 하루에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팍 읽어지면서 꿀 같아,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꿈에 꿀 먹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금년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통독하세요. 제가 처음에 성경 읽다가요, 출애굽 25장에 오니까 성막론이 나오는데 처음 읽으면서 고가 어쩌고 장애가 광이 어쩌고 내가 이따가 하나님 자세히 오시더래. 자세히 오시니 딱도 못 가겠어. 읽기 싫어요. 뭔 또 뭐 재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 얘기 봐봐 또 재미나서. 그 산맥이 그사 억지 읽지 말고 그 빼놔버려. 넘어가.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 읽어. 그냥 역대상하 봐봐 또 뭔지 왕이 어쩌고 이름 외웠고 또 넘어가요. 고지고시가 그런 게 읽어야 돼. 그다가 물론 좋지요. 읽을 수만 있어. 근데 재미없더라고. 넘어가. 근데 전체 스토리 맥을 대고 나면 그 다음에 재밌어요. 재밌어요.
사실은 성경을 통독이야.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10독을 하겠는데 지금 4독 자고 있어요. 시간도 안 되는 성경만 읽어요. 얼마 기도 잘하신다고. 성경만 읽으라고. 여러분, 그 성경 읽고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이 주님 사랑이고 생명이고. 오늘 구약, 신약이 왔어요. 사실 율법 다 지키니까 첫째, 이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정성 다 사랑하고 이웃 내 몸도 사랑하고 이게 키입니다. 키. 자, 오늘 제가 설교가 크게 두 부분을 하는데 첫째는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이요. 자,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1장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2장부터 살았는가, 24장까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초점을 두 단계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한이 홍해 가르니거든. 홍해 가르기 전에 하나님 원하는 조건은 성결,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거룩한 말씀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법궤, 약속,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죠. 그분을 딱 붙잡고 가면 이제 너를 크게 무엇이 함께 했던 것이 보여주리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는 표징이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소식이 들리니까 몸에 가둔 시기는 굉장히 물이 많을 때입니다. 강도 물이 빠를 때 조그마할 때가 있고 여름에 굉장히 물이 많았고 범람할 때 아주 범람한 그 시기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참 깊은 또 뜻이 있는데 그대로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갔어. 홍해의 바다는 모세 혼자 물이 끊어놓고 걷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애굽의 구원. 모세 혼자 감당해야 돼. 구원은 예수님 혼자 하는 거지. 그러나 요단강은 믿음으로 벗게 메고 제사장이 벗게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벗기면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물이 막 흐르는데 계속 들어가. 딱 끊어졌어. 그러고 나서 백성이 다 걷는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온 것은 주의 종이 언약궤 메고 죽음의 가운데 서 있으면 백성이 교회가 살아요. 목사가 살면 교회 죽어. 목사가 죽으면 교회 살거든요. 세일리더가 죽으면 살아요. 언약궤 메고 죽음의 가운데 가만히 있어. 물이 내려면 아이고 빨리 건너. 아니야. 네가 내려면 네가 죽어. 가만히 앉아있어. 백성이 다 걷는 다음에 나와. 그러면 교회가 되어요. 오늘 교회 지배자, 지도자, 지배는 군림 다스리는 게 내가 안 낮아지고 섬기고 해서 죽음에 내가 죽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만히 죽어. 미랄 때 가만히 있어. 할말 하지 말고 꾹 참고 죽어. 그러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끝내게 되는데 언약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이 건너졌다는 말 듣고 그 일곱 족속들이 아주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이 날아버렸어요. 이미 영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 보니까 5장에 이 할례 사건이 나와요. 할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장에 지금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0년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으니까 할례가 필요하지만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해야지. 요단강 건너갖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가고 남자들이 옷 벗고 그래갖고 앞에서 들어넣는데 아 적군이 기습하면 다 죽어 도망도 못 가지. 이해가 안 되네. 봐, 이게 영적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냐? 지금 세례가 되는데 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끊고 죽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요. 도려내고 잘라낸 거요. 그래서 오늘 세상 거 끊고 도려내고 거룩해진 가운데서
세상에 죽고 죄에 죽고 내가 죽고 거룩한 가운데서 할례 세례 이걸 행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일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행해야 돼. 길갈에서. 그러면 주님이 일하게 돼. 주님이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사건이 나와요. 이제 여리고성 앞에 가니까 큰 아주 장수가 쫙 칼을 빼들고 있어요. 깜짝 놀랐고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한 적군을 위한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과 왔노라. 군대 미갈 선장이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아니요. 리피 내가 적군 배다니요.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내 편 주보하네. 내가 하나님 편 돼야지. 꼬봉이요? 미갈 선장이 갖고 놀라고. 성령도 내가 복받고 싶어서 마음대로 뭐 물어보면 다 답해줘. 예언한 사람 그래갖고 어쩌라고 성령이 내가 네 꼬봉에 복 물질 그것 좀 주려고 너 나한테 온 줄 알아 지금 십자가 피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얼마나 변질되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돼야죠. 그때 여호수아는 그 말 알아들어요.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력에 양도하라. 주권 양도해야 되거든요. 모세도 주권 양도하라. 예, 신을 벗어라. 주권 양도하라는 뜻이에요. 자, 주권 양도한다. 우리 창세기에서 모세우기에서 주권, 하나님 주권 세우기.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자, 구주와 주님. 구원의 주와 나의 왕. 나의 주님. 이게 주권 세워지, 제가 주권 세운 거 말은 해도 주권 세워지는 주권이 세워진 건 또 달라. 이건 주님께 만나고 체험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고난과 옛날 훈련 과정을 겪어서 깨지고 부서진 과정과 주권 세워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예, 흉내 낸 것하고 본반은 달라요. 흉내는 맺기 치는 벗겨져요. 본질이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에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돼가지고 주권이 세워진다는 것은 내 인생에 맡기고 의지가 돼. 그게 믿음이요. 연합이고 가지가 나 붙어있고. 이용기 선교사가 내려놓음이 단어가 바로 이거지 않나. 내려놓으면 평안해. 어렵나 괜찮아? 예.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맺대려면 맞는 것이 괜찮아지. 어려움 괜찮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거야 그거. 우리가 주권 많이 세웠다는 건 참 평안해요. 예. 주님이 알아서 일을 그리버려. 그게 믿음이고 맡긴 건데 주권 세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문제를 하나님 가만히 보면 주권 세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내가 어떤 문제를 다루면 100점 100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알아서 세우고 그걸 감사 찬양하고 그 주권 세워지는데 감사 찬양하고 믿어지고 근심이냐 걱정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 이거 안 돼. 그것이 그래서 통성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룩이 되고 나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감사해서 몸이 홀가분해. 기도 많이 오고 나면 은혜 햇살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솜털처럼 내 마음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얼굴이 빛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능력은 신령한 영적세계는 이게 있는 것인데 스트레스 받고 염려 근심 먹고 막 피골에 상접해갖고 내가 나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살 빠져갖고 죽거든. 에이구 그건 하수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주권이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의 음성이 하루에 한 바퀴 일곱 바퀴 그것이 여기서 머리에서 나왔으면 노 안 돼요. 분명히 미가 천사장이 가라간다. 그래서 일곱 바퀴 듣고 외쳤더니 다 무너지게 됐더라. 고고학적으로는요. 이래서 무너진 거 다 발굴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성이 산 중턱인데 돌멩이가 무너지면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서 피해야 될까 봐서 안쪽으로 참 점잖으니 다 안으로 누워 그 성이 누워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셔요. 여러분 문제 어려운 걱정 없어. 오늘 말씀 해답이 다 있어. 주권 세워주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사 10장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의 최고 격전이 요사 10장 해야 달아 멈추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싸움이 참 중요한 것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갖고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걸 속여갖고 이제 협상을 해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했거든요. 근데 하다 한번 약속했으니까 기브온 사람 도우러 갔는데 연합군과 싸움이 벌어져.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역사가 난 것이 참 중요한 뜻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약속은 지키구나. 그들이 속였다 하더라도 한번 약속은 지켜주구나. 그리고 도와주러 가. 그것 때문에 그 전투에만 이기게 되는데, 저는 참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한번 약속을 지켜야 된대. 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대로 지킬 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뭔가 약속이잖아요. 언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아주 신비, 신령한 사람들이 꼭 말씀들 안 지키고 꿈에 어제 저녁에 이랬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그래, 신비주의자들. 여러분요,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그 인격입니다. 그대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해. 한번 말하면 지켜줘. 그 신뢰가 있어야지. 주위 사람들한테 이익 손해. 손해보고 이익 본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지키고 지키는 그 자체가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야 하더라 멈추라. 야, 여호수아 열정 보면 새벽부터 기습이 갖고, 그래 뭐 하루 종일 싸워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지금 해가 넘어가면 큰일 날것 같아. 그래서 해야 하더라 멈추라. 열정의 사람이, 열정 뜨거운 사람이 이래. 죽으나 사나 끝까지 가야지. 그런데 이 지금 나사 우주 한국에서 하루 우주가 사라졌는데 보니까 그 해가 어떻게 23시간 20분 멈췄는데, 히스기야가 10도 물러간 40보고 딱 그게 맞았다 했단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 14장에 참 놀라운 사건이나, 길가 이제, 여호사에게 누가 나왔냐면 갈렙이 나왔어요. 갈렙은 2인자입니다. 사람들 2인자를 싫은데요, 갈렙은 멋있는 인생이에요. 여호사에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씨 사실 당신은 나하고 라이벌인데, 어쨌든 당신이 있는데 그래도 내 목 챙겨야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일은 85세가 돼서 여호수아 딱 말해가지고, 그거 어딘가 헤브론 산을 내게 주소서. 저게 심장부 안악자손 가장 요새지를 내가 강타해버리겠습니다. 멋있어요. 85세 돼도 나는 늙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꿈 있는 사람은 절대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젊어서 늙은 애가 있어. 난 항상 안 늙으려고 계속. 꿈이 있어. 100만 개야 되니까. 100만 개 안 하면 안 죽어보려고.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나가, 당당하게. 헤브론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중요해. 헤브론 산지를, 저게 안악자손 절병거 자기 가장 강한 요새지, 저게 심장부를 내가 강타해버리겠습니다. 이 사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게 헤브론 산 집에서 그게 예루살렘 도성이 됐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굉장히 천하 요새예요. 땡크도 못 들어가게 다. 그게 마지막까지 거기를 누가 못 이기니까 내가 가겠다고, 가겠다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쳐 부숴가지고 이겼잖아요. 저는 가만히 이래 생각드려요. 우리 교회가 과연 이민족을 살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기 안악자손 절병거는 가장 강한 요새의 심장물을 강타해버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해서 부산 반대편 WC 그때 싸웠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4월 10월 선거를 져버렸어요. 하루는 멍하더라고. 그 다음날요, 딴 때는 뭐 그렇게 올 철학 안 돼요. 뭐 1시, 2시, 3시 깬대로 기도하는데, 그날은 맘먹고 12시부터 기도해. 다시 갈. 하나님, 이 지금 갈렙에 뜨고 마음이 내 어디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그 사람은 내가 맞짱 떠. 내가 이겨. 밤새 기도했어. 자다가 물러가라. 막 물러가라. 밤새 막 뜨고 막.
그때 기도되냐고요. 성령 안 쓰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모르면 아이고 네가 잘났다. 그래 네가 갈렙이냐? 좋아! 그래도 어쨌든 나는 기도가 돼. 더울 싸울 때 밤새 절화가 돼. 막 속이 상하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못 견디겠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언약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훌륭한 분 만났어요. 이석인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부산 반대 집회 때 그분 이름을 내가 들었거든요. 인터넷 뜨고 신문하고 말려서 이석인이 누군지 아세요? 야, 나는 게임단 훌륭한 분이야. 그 백스코 안에 김상원 목사 그 집회였는데 8,600명 전 세계에 모여갖고 푸닥거리고 거기서 어? 그 별짓거리 다 했어요. 어. 그런데 불교, 유교 다 펴갖고 같이 예배드리고 뭐 잔치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밖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막 해갖고 수만 명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했죠. 그분은요 그 속에 들어갔어. 오늘 갈렙 같은 사람 들어가가지고 몰래 들어갔어. 순복음 교인이라고 속였더라고. 목사가 딱 앞에 앉았어. 계란, 계란 투척하래요. 계란, 계란을 갖고 가서 그 누구누구 리더들 있잖아요. 그래보려고 갖고 간 거예요. 돌멩이 때리면 피나니까 계란 던지면 이제 챙기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이 앉아있다가 신부가 나와가지고 동성애 지지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더래. 앉아있다가 열이 나고 뛰어 올라가 봐. 한 만 명 그 어마어마한 강단 성지 다 있는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탁 뛰어오니까 누가 못 막잖아요. 이석인 목사님이요. 개혁직 목사님인데 그분이 마이크 딱 뺏어가 얘기하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죠. 환자에 뒤집어져 버린 거죠. 방해 쳐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요, 김상환 목사 보디가드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출신 수십 명이 해병대 세잖아요. 보디가드 항상 보호 지킴. 와! 올라가고 그냥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밟아버려. 끌고 가갖고, 그 어디 창고에 들어가서 얼마나 때려붙던지 30분을 밟아 때려가고 죽여버렸어요. 10분간 죽어버렸대. 손 보시오. 지금도 쩔뚝쩔뚝 병신이에요. 그때 당해버려가지고 심장소리를 세 번이나 말도 안 말해. 이야 참 선교사로 중국 인도 막 처음 보는데 그분 놀라운 것이 맨발로 다녀. 죽은 겨울날도 썬다신 가치로. 얼마 정신이 강합니까? 내가 그러면 동상 안 걸립니까? 걸려요. 낫죠? 아니, 맨발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걸 돌아다녀. 대한당 총재가 됐어요. 회원이 6,000명. 대한당 총재 되니까 이제 그때는 노예가 갖고 맨발로 하고 쫓겨나. 뭐 맨발로 되냐고. 맨발로 되냐고. 그 사람 고집이 집념이죠. 어쨌든. 그 대한당 총재 될 때부터 이제 남민 사람 그 맨발로 다니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구두 신고 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 다음날까지 얘기 막 또 통화해서 동지 만났다고 같이 숨잡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대한당 총재로서 저를 오셨는데 저는 윙이면 안 됩니다. 윙이 뭐야 서로 도와주고 그건 야합입니다. 야합. 정치는 야합이요. 안 맞아도 서로 합해갖고 서로 수 동원해주고 하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 형제가 되려고 하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살려야 돼. 본질이 보고 WC 연식이 발태우고 지금 그 대한당 총재로 나 만나지만 목사로 와서 만나고 목사로 나고 연합해. 그럽시다. 그 이번에 이제 대전 지금 18일 날 1월 18일 날 집회하기로 했어요.
그때 자기가 많이 모시고 올 것 같더라고. 가져오자고. 똑같아. 그분이 정치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썩어라서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 기질이 가만히 저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앉았다가 그냥 뛰어 올라가 본다니까. 해결아! 마스크 맥 뺏어갖고 한 번 살아도 그 멋있게 살면서 그랬더라고. 참 멋있다. 훌륭하다. 정신이 살았어요. 영계가 열려갖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야. 그 다음에 저한테 참 좋은 얘기도 뭐 본 것도 얘기했더라고. 본 거 안 본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오늘 본문은 내가 아침에 예화를 뭐랄까 그 예화가 좀 떠올라서 지금 말씀드려요. 헤브론 산이라는 게 주소.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이 싸움 이긴 것은 왕벌을 보내서 싸웠고 심지 않는 포도원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고 감나무 주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자. 하나님 섬기자. 그냥 마지막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24장 마지막 나와 내 여호와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인가?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그 함께한 장로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 동안에는 그렇게 지켰더라. 여호사 사는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같이 경험한 사람. 근데 여호사가 죽은 다음에 죄송한 거지만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시대가 바뀌니까 저희의 소견들 행했더라. 이게 문제.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 되고 훈련시 교육시켜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여러분이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금년 한 해 내가 믿음을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심장물을 강타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서 민족을 살고 세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